자, 41번부터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일단 여기는 뭐 바로 넘어가죠. His eyes는 do best. Do best는 최선을 다하다는 얘기죠. 묶어주시고요. 항상 기본적으로 with a good caretaker. 그러니까 caretaker는 돌봐주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좋은 돌봐주는 사람과 함께 최선을 다한다. 그러니까 뭐 돌봐주는 사람이 좋아야 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weather이 나왔는데, 이제 여기가 중요해요. weather이라는 단어는 뭐뭐인지 아닌지의 뜻이지만, 이게 명사절의 기능도 하고 부사절의 기능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명사절의 기능을 한다는 것은 주어, 목적어, 보어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weather가 뭐뭐인지 아닌지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weather가 만약에 명사로 쓰이게 된다면 뭐뭐인지 아닌지가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주어라면, 아니면 목적어라면 뭐뭐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고, 오케이? 잘 들으세요. 얘가 명사로 쓰인다는 얘기는 부사로 쓰인다는 얘기는 뭐뭐이든 아니든 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끝나고 이제 문장이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한국말로 예를 들어주면, 네가 남자이든 여자이든지 간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그러니까 문장이 뒤에 새로 나오죠. 이렇게 되는 거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너가 남자인지 여자인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명사절이 되는 거죠. 대충 느낌 알겠어요? 이게 영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게 느낌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해석해 보고 읽어보면서 이 느낌을 찾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데, 여기서는 이 weather절 자체가 부사절이에요. 아, 아니군요. 여기서는 명사절이네요.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동사가 있죠. 예, 동사가 있고 여기까지가 끊겨서 주어가 되는 거죠. weather이 이끌고 있는 이 절이 명사절의 역할을 했고, 그죠? 예, 그래서 주어의 역할을 한다. 그러면 whether there is a needy parent or they care. 그러면 needy라고 하는 것은, needy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보모란 뜻이죠. 예, 보모. 알아두시고, 부모 아니면 이거 타가서, 그러니까 아이들 뭐 어린이집 같은 걸 말하는 거죠. 이거 이든지 간에 그것은,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대시 가리키는 것은 케어테이커가 되는 것이고, 이 케어테이커가 부모이든 아니면 부모든 아니면 타가소이든 그것은 doesn't really matter. 별로 중요치가 않다. In the long run. 이거는 묶어서 하나로 공부하세요.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뜻입니다. 결국에는 혹은 장기적으로 보면 별로 중요치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아이를 키우는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예, 근데 그 사람이 좋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weather절이 주어로 쓰였다. 뭐뭐인지 아닌지는, 뭐뭐인지 뭐뭐인지는 이렇게. 그것이 부모이든 아니면 부모이든 혹은 타가소 이든지 간에 그것은, 저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네, 해석 잘 해보시고 넘어가죠. In the province of the mind.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in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게 묶어주는 거예요. 주어 동사 이런 게 아니에요. 전치사 구죠. 그죠? 전치사 구는 항상 따로 떨어뜨려 놓고 해석을 해줘야 된다. 주어 동사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항상 얘기하죠. 근데 여기서는 province란 단어를 알아두세요. 요거는 원래 뭐 경기도 할때그도 있죠. 예, 이런 느낌이거, 이런 느낌의 단어거든요. 근데 원래 이제 그거는 별로 어렵지 않고, 다른 의미로 이게 영역이라는 뜻이 있어요. 영역, 분야. 이걸 알아두세요. 예, province가 영역과 분야라는 뜻이 있다는 거. 됐습니까? 자, 그러면 정신적인 분야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죠. 넘어가고요. What one believes to be true either. 여기서는 동사가, 여기가 동사가 되는 거죠. 오케이? 사실상 동사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긴 한데, 이렇게 끊고 여기가 동사예요. 그래서 이거는 what절 자체가 주어가 되는 겁니다. what절 자체가 주어. 이것도 명사절의 개념. what이 이끌고 있는 명사절의 개념. 오케이? So what one believes to be true. 여기서 one이, 그러니까 one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알아두세요. 이게 대명사인데, 앞에 어떤 명사가 나오고요. 이거를 수식하는 경우에는 이걸 말하는 거겠죠. 이해가세요? 예를 들어서, I need a computer. 나 컴퓨터가 한대 필요해. 그래서 나는 살 거야, 하나를. I will buy one.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원이 가리키는 건 뭐죠? 어떤 컴퓨터 하나를 가리키는 거죠.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원이라고 하는 것은 불특정 대명사, 부정 대명사라고 하는데 완전히 정해지지 않은 어떤 대명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긴 한데 정확하게 어떤 컴퓨터가 아니라 그냥 어떤 컴퓨터 하나 이렇게 얘기할 때 원이란 말을 쓴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앞에 있는 명사를 뒤에서 받아줄 때 이럴 때는 원이 앞에 있는 명사를 받아준 건데, 근데 그냥 생뚱맞게 원이라는 표현이 나와준다면 이거는 그냥 people의 의미가 돼요. 사람들 이런 뜻이 됩니다. 물론 단수로 쓰긴 했지만 해석은 그냥 사람들 혹은 뭐너 이런 식으로 해석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석을 할때 여기까지 보면 어떤 사람이 사실이라고 믿는 어떤 것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실이라고 믿는 어떤 것은 이거죠. 오케이? 그것은 either A or B가 되니까 A가 되거나 혹은 B가 된다. 즉, is true, 사실이거나 아니면 사실이 된다. 중요한 말이죠. 내가 사실로 믿고 있는 것은 진짜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니면 결국엔 내 안에서는 사실이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알겠어요? 네, 그렇게 알아두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죠. 43번. 자, 여기도 동사는 여기가 동사예요. 예, 그러니까 후부터 피라미드까지가 주어. 이것도 명사 절 주어. 후가 나타내는 명사 절 주어. 자, 그러면 피라미드를 누가 이렇게 되는 거죠. 누가 지었는가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피라미드를 누가 지었는가는 is a question, 질문이다가 되는 거죠. 자, 어떤 질문이죠? 이 대신 관계 대명사니까 이렇게 꾸며주죠. Has been asked for millennia. Millennia는 밀레니엄의 복수명사예요. 알아두세요. 밀레니엄이 천이죠. 천. 예, 천을 말하는 것이고 밀레니아가 복수예요. 그러니까 수천, 몇천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질문되어 오던 질문이다가 되는 거죠. 이렇게 물어봐지던. 여기서는 앞에 있는 question을 뒤에서 꾸며주고 있는데 동사가 ask죠. 근데 ask는 물어보다는 뜻이니까 질문이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질문이 물어보는 걸 당해야지 맞는 거죠. 예, 그래서 수동태가 되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오케이, 이것도 해석 잘하세요. 여기가 주어, 동사 보고 이렇게 꾸며준다. 자, 그다음 다음 것도요. 여기선 동사가 얘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whatever 자체가 주어가 되는 거죠. 오케이. whatever는 what과 해석이 비슷한데 대신 뭐뭐이든지 그것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whatever does not destroy me, 이거는 뭐뭐 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뭐뭐 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오케이. 그래서 나를 파괴시키지 않는 것이라면 뭐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은 makes me stronger. 이건 오형식이네요. 나를 강하게 만들어준다. 오케이? 여기서는 내가 강해지는 거고 스트롱거가 목적어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이건 목적격 보호가 있는 오형식 문장이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자, whatever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나를 파괴시키지 않는 것이라면 뭐든지 나를 강하게 만들어준다. 됐습니까? 넘어가죠. 45번 가보죠. Some books are useful for students preparing for the competitive exams or procured가 돼요. 여기서는 여러분 중요하죠. 동사가 여기에 있어요. 이거 동사 안 돼요. 형용사죠. 이거 동사 안 돼요. ing 동사 안 됩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useful부터 이건 형용사니까 어떤 명사를 꾸며주겠죠. 예, 그러니까 유용한이란 뜻이니까 얘는 당연히 책을 꾸며주겠고. 그 다음에 prepare는 준비하다라는 뜻인데 준비하고 있는 거는 학생들이겠네요. 이렇게 꾸며주겠네요. 오케이? 그럼 useful부터 student까지는 books, preparing부터 exams까지는 students 이렇게 꾸며주고 주어는 some books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가시죠? 그럼 뒤에서부터 한번 해석해 볼까요? competitive exams라고 하는 것은 경쟁력 있는,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경쟁력 있는 시험이란 뜻인데 이게 좀 말이 안 되죠? 경쟁적인 시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입학 시험 같은 거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뭔가 남들과 경쟁하는 시험이죠. 오케이? 예, 그런 것들. 내가 붙으면 남이 떨어지고 남이 붙으면 내가 떨어지는 이런 시험을 갖다가 competitive exams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절대 평가 같은 거, 뭐 60점만 맞으면은 다 통과한다. 이거는 경쟁하는 시험이 아닌 거죠. 나 스스로 혼자 하는 거고, 내가 붙으면 상대가 떨어지는 거. 예를 들어서 10명을 뽑는데 20명이 시험을 보고 있는 거, 이런 대학 입학 시험 같은 거죠. 예, 그런 것들은 이제 competitive exams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경쟁하는 시험을 위해서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오케이? 위해서 유용한 어떤 책들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오케이? 그것들은 were procured in the library. school library를 일단 묶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 procure이란, 아이고. 이 procure이란 단어는 준비하다, 구비하다라는 뜻입니다. 구비하다. 예, 구비하다가 무슨 말인지 알죠? 뭔가를 준비해 두다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주어가 책이고요. 이게 구비하다라는 뜻이니까 학교 도서관에 구비되어져 있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수동태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오케이. 자, 그다음 46번 가보죠. A friendship founded on business is. 자, 이거 중요하죠. 이것도 중요합니다. 여기는 봐봐요. 얘는 무조건 동사잖아요. 근데 얘는 뭐예요? 여러분들 found란 단어 아시나요? find의 과거 말고. 그러니까 find는 찾다, 발견하다라는 뜻이고 과거가 found, 과거 분사도 found가 되죠. 예. 근데 found란 단어가 따로 있죠. 예, 요건 무슨 뜻입니까? 설립하다라는 뜻이죠. 알아두세요. found란 단어는 따로 설립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설립하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제 만들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얘 과거는 founded가 되는 것이고 과거 분사도 founded가 되는 것이죠. 이해가시죠? 자, 그럼 이렇게 끊고, 그럼 여기서의 founded는 동사라기보다는 과거 분사라고 봐줘야 되겠죠. 왜? 여기 동사가 있으니까. 동사는 하나밖에 없어야 되잖아요. 오케이? 그럼 이렇게 끊고 얘가 얘를 꾸며준다. 그러면 주어는 friendship이 주어가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우정, 아 우정이 아니죠. 이거 비즈니스니까 사업 위에서 직역해 볼게요. 사업 위에서 만들어진, 이거죠. 과거분사니까 수동으로 설립된 그런 우정은, 이거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업을 하다가 생긴 어떤 우정을 말하는 것이죠. 오케이? 그것은 It's better than 뭐뭐보다 낫다라는 얘기죠. A business founded on friendship.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를 꾸며주겠죠. 이렇게 묶어서 우정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그런 사업보다 낫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친구들끼리 막 친해서 놀다가 야 우리 뭐 해볼까 해서 같이 사업하는 경우 있죠. 이거 최악이에요. 진짜 망해요. 무조건 망합니다. 오히려 사업을 하다가 잘 맞아서 만들어진 우정이 더 낫다라는 거죠. 이렇게 친구들끼리 우정을 통해서 만든 사업보다. 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People who, 자 who가 나왔으니까 일단 묻고요. Are often in a hurry 까지 묶어주시고 얘가 동사가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얘가 얘를 꾸며주고요. 얘가 주어가 되겠죠. 됐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다 되어 있어야 돼요. 안 되어 있으면 고치는 거고요. 해석할 때도 이거 해놓고 해석하는 겁니다. 되게 중요해요. 진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만 해놓으면 시험 문제에서 내신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서 imagines 이렇게 나와요. 시험 문제. 그러면은 대충 보면은 hurry 단수 s 맞네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물론 이 정도는 쉽긴 하지만, 근데 이게 버릇이 되어 있으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장을 보자마자 이렇게 하는 버릇이 되어 있으면 people이 주어인데 imagine s 붙었네 이거 답이네 이렇게 바로 나온다는 거죠. 오케이. 예, 그러니까 제 말대로 좀 해보세요. 별로 어려울 거 아닙니다. 자, 그럼 해석을 해보죠. in a hurry 라고 하는 것은 바쁜 이란 뜻이나 뭔가 서두르는 이런 형용사예요. in a hurry 를 오케이. 종종 서두르는 그러한 사람들은 이런 뜻이죠. 상상한다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자, 뭐라고 여기 대지 생략되어 있습니다. 자, 뭐라고 상상하냐면 they are energetic. 그들이 에너지가 넘친다고 그렇게 상상한대요. 착각하는 거죠, 사실. 오케이. when in most cases. 자, 묶으세요. 전치사 묶어요. 자, when은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묶이는 거예요. 오케이. 자, 여기가 보어가 되겠고요.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거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they are simply inefficient. 그들은 단순히 뭐죠? 비효율적인 것이죠. 그들은 단순히 비효율적일 때 얘네들은 자기 자신이 되게 에너지틱하다고, 예, 그렇게 상상한다는 거죠. 오케이. 예, 다시 한번. 서두르는, 종종 서두르는 사람들은 상상한다. 데디아를 그들이 에너지틱하다고. 자,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서 그들은 비효율적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오케이. 예, 알아두시고. 앞에서도 한번 공부했던 것 같은데 when이요. 이런 경우에 약간 no처럼 해석이 되죠. 대부분의 경우에 그들은 비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는 에너지틱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when이 약간 이런 의미로, 예, no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는 거 꼭 알아두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 48번. Just like, 전치사예요. 얘도 묶어야 돼요. 아, 그쵸. 묶어줘야 되죠.
됐습니까? 그러면 convenience store라고 하는 것은 편의점이 되겠죠. 편의점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해석은. 근데 아직 주어 동사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오케이? 자, 이제 나오겠죠. apps and websites that specialize in convenience are, 자, 여기가 동사네요. 그죠? 그럼 주어는 뭐가 된다? 얘네가 주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일치를 맞춰보면서 하는 거예요. 아, 주어가 얘가 되면 맞을까 틀릴까, 이런 생각을 항상 해보는 거죠. 여기서는 apps and websites 다 복수니까 당연히 주어는 복수밖에 될 수가 없겠고, 그럼 동사가 R이 나오는 건 너무나 자연스럽죠. 그죠? 자, 그래서 보시면 convenience라고 하는 것은 편리함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specialize in이라고 하는 것은 뭐뭇을 특화하다라는 뜻이죠. 뭐뭇을 전문으로 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편리함에 특화된, 즉 편리함을 전문으로 하는 그러한 앱이나 웹사이트들은 더 인기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예, 거기까지 봐주시고요. 오케이, 예,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devoting some fraction of leisure time to continue education could, 여기까지 보면 여기가 동사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일단 써놓고. 그리고 동명사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아마도 주어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아들을 건 뭐냐 하면은 devote a to b예요. a를 b에다가 바치다, 헌신하다, 이런 뜻입니다. a를 b에다가 헌신하다, 바치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는 a가요, some fraction of leisure time, 여기까지가 a가 되겠죠. 그 다음에 to가 나오고요, continuing education, 이것이 b가 되겠죠. 됐습니까? 예, 그러면 fraction은 부분이란 뜻이에요. leisure time, 나의 여가 시간이 되겠죠. 나의 여가 시간의 어떤 부분을 continuing education, 지속적인 교육이요, 계속되는 교육에다가 바치는 것은, 이렇게 하면서 딱 되죠. 그죠? could do much,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뜻. much가 목적어요. 여기서는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to raise the level of civilization. civilization은 문명이란 뜻이죠. 문명의 수준을, raise는 높이는 거죠. 문명의 수준을 높이는 데 있어서 많은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시죠? 아니면 뭐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수식어구 같은 것들은 조금 자연스럽게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50번 가보죠. 여기서는 약간 어려워요, 여러분. 일단은 여기가 동사예요. 오케이? 여기가 동사고, whoever has the device that is causing the interruption. 자, 여기까지가 일단 주어인데요. whoever가 나왔죠. 우리 아까 앞에서 whatever 공부했죠. 예, whatever는 뭐뭐 하는 것이라면 뭐든지, 이거였죠. 그죠? 뭐뭐 하는 것이라면 뭐든지. 그럼 whoever는 뭐겠습니까? 뭐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뭐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됐어요? 그러면 who has the device, 이 장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 that은 관계대명사니까 묶어주고 device를 꾸며주겠네요. 그죠? 예, 그리고 causing the interruption 이라고 하는 것은 방해를 유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해를 유발하는 뭐 장비, 장치, 그죠? 방해를 유발하는 장치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렇게 누구든지 must silence it immediately,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동사가 silence가 나왔어요. 원래 silence는 명사예요, 그죠? 무슨 뜻이죠? 침묵이라는 뜻이죠, 침묵. 예, 근데 얘가 동사로 쓰였다는 것은 침묵하다, 그러니까 음소거하다라는 뜻입니다. 기억하세요, silence가 원래 침묵이라는 뜻이니까 이것이 동사로 쓰이면 음소거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알겠죠? 이게 동사고. 자, 그러면 방해를 유발하는 장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반드시 이것을 즉시 소리를 줄여야 된다, 소리를 없애야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됐죠? 네. 원래 20개씩 찍는 건데 2번만 10개로 일단 끊고 다시 51번부터 가도록 할게요. 살짝 문제가 생겨서요. 알겠죠? 일단 여기서 50번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